잘생긴 외모로 비주얼 개그맨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있는 이정수 씨가 지난 주말 100년 가약을 맺었습니다. 이미 청첩장을 통해서 예비 아빠라는 사실까지 공개했는데요. 역시 개그맨 스타 하객들이 많았네요. 이정수 씨의 결혼식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방송인 안선영의 결혼식이 있던 지난 5일 개그맨 이정수도 웨딩마치를 울렸습니다. 오늘 그 결혼식도 많고 좀 이따 3시에 노우진 결혼식에 부산엔 안선영 씨 그리고 부산에선 스타들의 축제 부산국제영화제가 열리는데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이정수의 결혼식이 진행됐는데요. 신나는 마음으로 결혼 기자회견의 모습을 보인 새신랑 이정수. 결혼합니다. 네, 일단 제 결혼을 하는데 뭐 다들 떨린다, 걱정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저는 그냥 되게 신나요. 지금 약간 제가 노홍철이 된 것 같고 굉장히 지금 신나서 빨리빨리 하고 뭐 신혼여행도 가고 뭐 이런 환상에 젖어 있습니다. 예비 신부는 광고업계에 종사하는 4살 연하의 일반인으로 연애 시절부터 이정수의 마음을 확실히 뺏었다고 하는데요. 소개팅으로 만나고 한 1년 정도 만나다가 잠깐 헤어졌었어요. 헤어졌다가 한 6개월가량 떨어져 있다가 제가 이제 반성을 하고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전화하기가 진짜 민망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못하고 있는데 제 생일이 11월 18일인데 19일날 문자가 왔어요. 마치 나한테 연락해라. 청첩장에 이미 공개했듯이 이정수는 예비 아빠가 된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제가 사실 아직 자리를 못 잡았잖아요. 그래서 결혼을 자리를 잡고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결혼하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건지 굉장히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정말 마치 결혼을 해라는 명령처럼 아기가 갑자기 생기더라고요. 한 3월이나 2월쯤에 나오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해명은 베이비 쫀쫀. 엄마는 애칭이 멋머 쫀쫀이거든요. 애기들이 강아지 부를 때 멋머이 멋머이 이렇게 부르잖아요. 되게 강아지 같은 여자라 제가 이제 멋머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애칭으로 멋머 쫀쫀 이렇게 붙어서 애기는 베이비 쫀쫀. 저는 오빠 쫀쫀. 벌써부터 딸바보의 느낌이 물씬 나는 이정수. 딸과 함께 방송 출연에 대한 욕심도 드러내 눈길을 끌었고요. 저희가 이제 뱃속에 이제 아기가 있는데 딸이에요. 그래서 아주 이쁜 딸이 나올 것 같은데 아직까지 태몽을 못 꿔가지고 혹시 그 좋은 태몽 꾸신 분들 있으면 살 테니까 좀 파세요. 태몽을 못 꿨어요. 저는 지금 오직 그 딸이 이쁘게 태어나서 5살이 되면은 아빠 어디가에 나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빨리 컸으면 좋겠어요. 붕어빵도 좋고요. 또한 이정수는 평생의 반려자가 되기로 약속한 신부에게 진심 어린 사랑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멋머 쫀쫀, 오빠도 되게 신나는데 너도 되게 신날 거라고 믿어. 이제 결혼식이 얼마 안 남았는데 친구가 이제 일반이다 보니까 카메라가 어색하고 뭐 신경 쓰이고 할 텐데 뭐 연예인이랑 결혼하면 반 연예인이야. 그러니까 그 점 좀 이해해주고 그리고 네가 힘든 거, 네가 싫은 거는 내가 안 할래. 그러니까 힘든 거 있으면 얘기해. 이 많은 카메라 앞에서 그 딱 공약을 한다면 제가 많은 약속을 했었어요. 많은 약속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꼭 지키고 싶은 약속 하나가 진짜 평생 취미로 일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일을 그냥 즐기면서 취미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줄 거예요. 네. 진짜 여자는 끝까지 일해야 돼요. 일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때려칠 수 있는 용기, 싫으면 때려칠 수 있는 용기, 그게 취미거든요. 마지막으로 이정수는 개그맨다운 우격다짐 개그로 결혼 인사말을 전해 현장을 초토화시켰습니다. 내가 누구게? 나 이정수 이은진이야. 우리가 요번에 결혼을 하게 됐지. 우리 결혼은 시속 180km야. 속도 위반이지. 하객들 몰려오면 다시 돌아온다. 이정수가 품절남이 되는 날 개그계의 많은 선후배들이 참석해 결혼을 축하했는데요.
이정수의 절친으로 이날 결혼식에 사회를 맡은 개그맨 김진철이 가장 먼저 식장을 찾았고요. 결혼 선배로서 앞으로 막막할 겁니다. 네, 앞으로 좋은 일도 많겠지만 네, 힘든 일도 많을 텐데 잘 이겨내고 사랑으로 이겨내고 행복한 결혼생활 되길 바랍니다. 정수야 축하해. 아들과 함께 결혼식에 참석한 개그맨 윤택의 모습도 볼 수 있었는데요. 뭐 임신 소식을 먼저 들어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우리 아들 같은 예쁜 아들 낳길 바라고 건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결혼 축하드려요. 다정한 모습으로 포토월에 선 김원효, 심진화 부부. 하지만 누구도 예상 못한 반전이 있었는데요. 오빠가 항상 버블티 사주시고 그리고 제가 전화기도 없었는데 오빠가 자기가 쓰던 전화기 되게 신형 그거 선물해주고 그러니까 저는 그게 벌써 12년 전인데요. 너무 그게 항상 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오빠 결혼 너무 축하하고요. 그때 사실 제가 오빠를 좀 좋아했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하다가 기분 더럽게 가네요. 네. 정말 그거 네, 저는 이런 것도 모르고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도 잘 살고 있잖아요. 네. 네. 개그맨 장동혁은 유쾌한 개그멘트로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정수 결혼은 배탈이야. 왜? 배 아프지. 네,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만큼 정말 알콩달콩 행복하게 사십시오. 이정수 화이팅! 이정수의 결혼식 이후 노우진 결혼식에 참석해야 한다는 갈 길 바쁜 정형돈. 그리고 정수야. 뒤에 또 우진이가 결혼을 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래 못 있을 것 같아. 네가 뒤에 하지 바보처럼 먼저 해가지고. 형 또 넘어간다. 대신 밥 안 먹고 간다 너 씨. 그거 고맙게 생각해라. 선글라스로 멋을 낸 다산의 여왕 김지선도 새신랑 이정수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훌륭한 가정 이루고 행복하기를 기도해봅니다. 네, 지금까지 다산의 여왕 김지선이었습니다. 네. 이영자는 겁없는 개그맨 이정수의 일침을 가해 현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고요. 정수 씨 일단 축하드립니다. 제가 누구를 축하할 입장은 아닌데 정수 씨가 안녕하세요 녹화할 때 철창장 갖고 와서 깜짝 놀랐어요. 한창 후배인데 얘가 겁대가리고 있구나. 나도 안 한 결혼을 지가 하면서 어떻게 미안하지도 않나 봐요. 빨강 블라우스에 블랙 팬츠로 가객 패션을 선보인 김민희도 결혼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냈고요. 아직도 아기 같은데 아기 아빠가 된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네요. 늘 그렇게 행복하게 잘 살기를 기도할게요. 네, 축하드립니다. 신화의 김동환은 파이팅을 외치며 친구 이정수의 결혼을 축하했습니다. 정수야 축하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길 바란다. 아기 많이 낳고. 화이팅! 스타들의 장난기 가득한 축하 멘트가 인상적인 이정수의 결혼식 현장이었는데요. 예쁜 아기의 출산과 함께 행복한 가정 꾸리길 바라고요. 앞으로 방송인으로서의 멋진 활동도 기대하겠습니다.